2017년 5월 서울 서부경찰서에 30대의 한 남성이 잡혀옵니다. 마약 투약자였습니다. 단순 투약자를 검거했는데 검거 과정에서도 이제 많이 마약에 취해 있고 횡설수설을 많이 했는데 약에 취해 있던 그는 마약 구입 방법을 술술 자백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저 인터넷으로 쉽게 샀다고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그 마약을 구입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시험 삼아 한번 그럼 네 말이 그 진실이냐 해가지고 그 거래를 한번 시켰습니다.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트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만 하면 판매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입금하는 순간 마약은 어디든 배달됐습니다. 경찰은 공급체 검거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활동 지역은 전국에 뻗어 있었습니다. 구미에서는 마약 배급 총책인 이 씨와 한 씨가 잡혔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고 이제 커튼이 이제 바람에 날리고 해가지고 아 이리로 넘어갔구나 해가지고 한 2m 되는 담장을 뛰어 내려가가지고 갔더니 거기 구석에 이제 움츠리고 있더라고요. 수도권 지역을 맡았던 최 씨는 잠실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됩니다. 야 맞아요? 이거 우리 저 예? 범인 넣었어? 예. 던지기? 다 포장돼 있는, 낙지로 포장돼 있는 거지. 던지기? 거기서 이게 1g? 모르니 잡혀서 봐. 이게 42개, 그 다음에 중간짜리 2짜리 2g짜리 이게 자 대용량, 중량, 소량, 미량, 그 다음에 검은색 테이프. 마약 조직의 윗선들은 잡았지만 판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또 다른 은신처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여기서 건너온 거고 여기 입구가. 아 CCTV가 그거. CCTV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한 여인. 그녀는 마약 배달꾼인 이른바 던지기 요원이었습니다. 이제 상선들이 잡히니까 이제 똥줄이 탔는지 그 빨리빨리 또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 여성한테 이제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른 오피스텔에서 작업을 하게 소분해가지고 그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던지기 판매를 한 거고요. 던지기란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신종 수법입니다. 마약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는 마약을 던져놓은 즉 감춰놓은 장소를 알려주고 구매자는 그곳을 찾아가 마약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이 이렇게 다 붙여놨더라고요. 초등학교 근처에 하나 붙이고 거기 지나가지고 구청 지나가지고 이제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쫙 붙이고 경찰서 바로 앞에 붙인 건 너무 대단하다. 그렇죠. 그 이제 데리고 왔더니 이제 이 건너편에도 붙였어. 이른바 마약을 던진 장소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상상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차에다 붙여놓은 거. 우편함이나 에어컨 실외기 및 주소 표지판까지 이용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열었네. 틈이 저 정도밖에 없는데도 숨기나요? 그렇죠.
실제 H의 국내 조직이 이용했던 던지기 장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3년간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의 마약을 공급해왔습니다. 400g이면은 보통 이제 바나나 크기? 요만한 크기로 이제 포장이 된 건데, 그게 이제 한씨가 판매한 걸로는 1g에 60만 원씩을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400g을 곱하기만 해도 몇억, 몇십억 막 이렇게 나가니까는 엄청난 양을 이제 일반인 판 거죠. 1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 경찰은 H의 마약 조직 43명을 체포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한씨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을 잡아주고 그 대금을 다 대주고, 한씨가 캄보디아에서 국내 구매자들이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아, 그럼 입금을 먼저 하세요. 한씨가 지시를 합니다. 어디 어디 갔다가 이제 붙여라. 그 숨겨둔 장소 사진을 한씨가 전송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구매자, 입금한 구매자들한테 보내주면 구매자들은 그걸 이제 내비 찍어가지고 가가지고 찾아오는. 단순 투약자 검거에서 시작된 일이 거대 마약 조직 사건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범죄 판을 움직이는 왕좌에는 마약왕 H가 있었습니다.